연습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처음에 이번 에피소드 타임 레이스라고 하는 에피소드 시작할 때 본 모습이고요. Start New Race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보면은 글자가 틀리는 경우에 To Understand 틀리게 되면 빨갛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완성한 건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리고 Success와 Record 사이에 비교도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Start New Race 하면은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고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한 버튼에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좀 다르고, 그죠? 폰트도 다르고, 배치도 좀 달라요. 이게 우리가 완성한 모습과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완성한 모습은 너무나 소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완성했을 때 메시지도 기록하고 비교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설사 오타가 있다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과제,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까지 완성한 것을 이런 형태, 원본에 가깝도록, 요즘 기능들 있잖아요. 나의 기록과 신기록에 비교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Start New Race 버튼을 클릭했을 때 랜덤하게, 이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골라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오타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빨갛게 표시가 되는 기능, 이 세 개의 기능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